치약에 물을 묻혀 양치질하면 세정력이 떨어질 수 있고 거품이 많이 나 금세 내뱉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치약을 짜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칫솔 위에 치약을 얹는 형태로 짜실 텐데요. 이렇게 하면 치약이 치아에 분포되기 전에 내뱉게 돼 치아 표면에 골고루 닿지 않는다는군요. 제대로 된 방법은 치약의 입구를 칫솔에 바짝 붙여 힘을 주어 짜는 건데요. 치약이 칫솔모 사이사이에 깊숙이 스며들어야 치아와 치아, 치아와 잇몸 사이 구석구석에 치약이 다 잘 닦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납작, 둥글, 사선,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만큼 모양이 제각각인 브러쉬. 주로 어떤 제품을 사용하세요? 모양별 각각의 특징 정리했습니다. 끝이 둥근 기본형은 얼굴 구석구석 잘 닿는 편인데요. 단 잘못 사용하면 붓자국이 남을 수 있어 얇게 여러 번 발라야 합니다. 또 납작한 모양은 화장품을 얇고 고르게 펴 바르기 좋고 끝이 사선으로 된 제품은 눈이나 코 주변같이 좁은 곳에 사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끝이 퍼지는 솔도 있죠. 끝에 화장품을 살짝 묻혀 원을 그리듯 굴려 바르면 피부결이 한결 좋아 보인다는군요. 화장을 잘 하지 않거나 초보자라면 폭이 좁은 제품을 사용하세요. 얼굴 전체에 펴 바르기 좋은 데다 붓자국이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두는 만들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한끼뚝딱 오늘의 메뉴는 만두피 없이 간편히 만드는 불린 만두입니다. 필요한 재료는 두부와 양파, 부추, 다진 돼지고기, 밀가루, 달걀인데요. 돼지고기를 종이 행주로 감싸 핏물을 없애는 동안 양파와 부추를 잘게 썹니다. 담백한 맛을 더해줄 두부도 곱게 으깨 물기를 빼내는데요. 고기에 핏물이 빠지면 양파와 부추, 두부와 섞어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하고 손으로 동그랗게 빚어 달걀과 밀가루를 입힙니다. 그리고는 끓는 물에 하나씩 넣어 익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반죽의 겉이 살짝 익으면 건져 밀가루를 다시 한번 묻히고 끓는 물에 넣는 건데요. 이 과정을 한두 번 정도 반복하면 모양이 단단해지고 식감이 쫄깃해집니다. 시간이 있을 때 만들어뒀다 끓는 물에 살짝 넣어 데우면 시간을 따로 낼 필요가 없겠죠. 바쁜 아침이나 혼자 먹는 점심, 식사 중간 출출할 때 간단한 한 끼 메뉴로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